며칠 전에 눈길을 끄는 뉴스 하나가 있었습니다. 찾아보니까 아마 보신 분들 꽤 있을 텐데 이런 뉴스였습니다. 미국의 그 스탠퍼드 대학에 방글라데시 출신의 한 소년이 에세이를 쳤는데 딱 한 문장을 써서 그 한 문장으로 합격을 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 소년의 이름은 무슬림 출신이고 흑인입니다. 그리고 이름은 지하드 아메드입니다. 지하드 아메드. 출제 문제가 뭐였는가 하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문제는 무엇이고 왜 그렇게 생각하는가, 그 이유입니다.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문제는 무엇이고 그 이유는 왜, 이것이 그 에세이를 이제 써야 되는 학생들에게 출제된 문제였어요. 그런데 이 소년은 딱 한 문장을 썼어요. 그 한 문장이 뭐냐면 흑인의 생명도 소중하다. Black Lives Matter. 이거를 100번을 썼어요. 같은 문장을. 100문장을 쓴 게 아니고 한 문장을 100번을 쓴 겁니다. 100번을 썼던 이유는 이 주제는 이 소년에게 현실의 문제고 가장 절실한 문제였기 때문에 전혀 망설임 없이 흑인의 생명도 소중하다. 이 문장으로 모든 출제원들의 감동을 주어서 그 명문대에 입학을 하는 경이로운 일이 생긴 겁니다. 저는 이 소년이 명문대에 입학했다는데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에요. 적어도 사람은 나는 뭘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사는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답을 가지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누군가 똑같은 질문을 했을 때 나는 과연 한 문장으로 내 가장 절실하고 소중한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인생의 주제를 뭐라고 쓸 수 있을까? 동일한 도전이라고 저는 봅니다.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문제는 무엇이고 왜 그렇게 생각하는가? 그 이유는 오늘 우리는 이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를 좀 살펴보면서 우선 이 문제에 좀 접근을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아브라함은 175세로 25장에 들어와서 그의 수명을 다합니다. 그가 고향 땅을 떠났던 나이가 75세예요. 그리고 그가 향수를 다하고 숨을 거두는 나이가 175세라면 적어도 나그네 생활을 얼마나 했다는 얘기죠? 100년. 100년 동안 그는 나그네 생활을 했어요. 자, 근데 성경 기자가 이 아브라함의 일생을 아주 독특한 단어로 정확하게 이렇게 정리를 해놓았습니다. 우선 1절을 한번 볼까요? 1절.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하였으니 우리가 아시는 대로 24장에서는 아브라함의 아내가 죽어서 3년 된 이후에 아들이 새 아내를, 그러니까 며느리를 맞아들이는 장면이 24장에 연출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앞에 아브라함의 아내는 가나안 땅에서 죽죠. 그리고 그 밭을 이제 값을 지불하고 넉넉히 지불하고 소유를 삼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아내를 매장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제 싱글이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결혼을 한 겁니다. 근데 그 결혼한 아내의 이름이 그두라예요. 그두라. 이 그두라라는 말은 향기 나는 여자. 좋은 이름이죠? 향기로운 여자.
그런 정도의 의미로 생각을 하면 맞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5절을 볼까요? 아브라함이 이삭에게도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고 자기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주어 자기 생전에 그들로 하여금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 곧 동쪽 땅으로 가게 하였더라. 자, 뭔가 그 아브라함은 서서히 이 다가오는 그 죽음의 그림자를 생애 체득을 통해서 직감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정리를 하기 시작하죠. 다 재산을 분배하는데 여기 서자들에게는 이렇게 돼 있어요. 재산을 주어 그랬어요. 재산을 주어. 이 재산을 주어라는 말은 이삭에게 소유를 주었다는 의미하고 좀 틀립니다. 이삭에게 소유를 주었다는 말은 말 그대로 이삭의 몫을 정당하게 물려주었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서자들에게 사용된 재산을 주어라는 이 표현은 히브리 문법 체계를 그대로 쉽게 직역을 해서 다시 번역을 하면 혜택을 주었다 그 말이에요. 안 줘도 그만이에요. 그런데 재산을 나누어서 그 서자들에게도 아브라함이 넉넉하게 혜택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진짜 이유가 그들을 이삭의 곁으로부터 떠나보냅니다. 정리를 하나씩 하는 거예요. 혹 있을지 모를 사후에 어떤 갈등을 미리 차단하는 거죠. 정리를 해나가요. 그리고 이제 볼까요? 8절, 7절서부터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의 향년이 175세라. 방금 말씀드렸죠? 75세에 고향을 떠났으니까 나그네 생활이 100년. 나그네 생활 100년 만에 이제 타향해서. 실제 가나안은 아브라함의 원래 고향은 아닙니다. 그런데 고향이죠. 가나안에서 제일 오래 살았으니까.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에도 태어난 곳은 뭐 한 3년, 4년밖에 안 되고 거의 서울에서 산 분들. 진짜 고향은 어딥니까? 이제 그런 분들은 고향이 두 개라고 말하죠, 보통. 또 저 북녘에서 피난 오신 분들도 태어나긴 북녘에서 태어났지만 이제 피난 와 산 세월이 벌써 60년 넘다 보니까 남쪽이 제2의 고향이 되듯이 아브라함에게는 두 개의 고향이 있는 셈이죠. 그리고 이 가나안 땅은 특별히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으로 물려주신 땅이에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은 아브라함에게는 제2의 고향인데 성경을 좀 보십시다. 8절.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갔다. 이렇게 돼. 여러분,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라는 말은 나이가 들어가지고 그냥 아등바등 다 늙어가지고 힘들게 죽었다. 그런 부정적인 뉘앙스가 아니라 이 표현은 원문에 충실히 번역을 하자면 그의 허락한 인생을 충분히 풍성히 누리고 다 그의 갈 길을 마쳤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복된 죽음을 묘사하는 거죠. 우리 주변에 이렇게 어르신들 보면 그게 이제 속내가 진짜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구동성으로 그렇게들 말씀하세요. 그죠? 빨리 평안히 하나님 앞에 가는 게 소원이라고 그렇게들 얘기하세요. 저희 집에도 한 분 그렇게 얘기하세요. 진짜겠죠. 신앙이시니까. 그런데 우리 한 가지 좀 더 깊게 생각해야 될 것은 알지 않고 아프지 않고 죽는 게 다는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허락한 수명 속에 달려갈 길 속에 하나님께서 설정한 모든 계획을 다 이루었는가. 아브라함에게 사용된 표현은 바로 후자 쪽을 얘기하는 겁니다. 얼마나 복된 죽음인지 몰라요. 하나님이 그에게 허락한 모든
하나님의 그림을 다 드러내고 죽었다 그 말이에요.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우리는 여기서 그 사도 바울의 그 생사관을 다시 한번 좀 엿볼 필요가 있는데, 아시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많은 신약 서신을 기록한 중에 유작이라고 불리우는 마지막 서신이 디모데 후서입니다. 마지막 글이 되죠. 근데 그 마지막 글에 아주 명문장 하나가 우리 귀에 익숙히 잘 알려져 있어요.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근데 그 앞에 어떤 구절이 있습니까?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다. 이 디모데후서 4장 6절 말씀이에요. 전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다. 자, 바울이 사용한 이제 죽음, 서서히 다가오는 죽음을 앞에 놓고 바울이 사용한 그 죽음에 대한 묘사는 죽음을 암시하는 단어를 쓰지 않았어요. 그게 떠나다. 이 아날로세오스는 뜻밖에도 죽음에 대한 단어가 아니에요. 죽음이라는 묘사는 여러 가지 묘사가 있을 수 있죠. 종말, 끝장, 소멸, 말 그대로 사망. 이런 다양한 표현과 수식어가 가능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일체 소위 우리가 생물학적인 죽음을 암시하는 그런 단어나 표현을 쓰지 않아요. 아날로세오스. 이 단어는 떠나다라는 단어인데, 여러분 이 단어는 로마 군인들이 병영 생활 속에서 사용하는 군대 작전용 용어입니다. 아날로세오스. 아시는 것처럼 로마 군인들은 1년에 6개월가량 이상을 항상 영내 밖에서 임시 천막을 치고 거기에서 피비린내 나는 생사를 넘는 전쟁을 치러내요. 물론 고향도 가족도 떠난 채 매일 피가 뒤엉키는, 팔다리가 끊어지는, 눈알이 뽑히는 이런 처절함을 동료들과 한 막사 아래서, 한 장막 아래서 부딪히면서 살아요. 같이 잠들었던 출정한 동료가 오늘 저녁에는 돌아오지 않아요. 때로는 다리 하나가 끊어져 돌아오고 팔 하나가 잘려 돌아오고, 이런 생활이 로마 군인들의 일상입니다. 얼마나 하루하루가 핏발이 서고 긴박한 나날이겠어요. 그들은 무슨 소풍을 간 게 아니에요. 그러다가 그 전쟁이 종료되었다는 나팔 소리와 함께 승리의 선언이 지휘관에 의해서 던져집니다. 제군들, 지난 3년간 이 청파동 평야에서 대단히 수고 많았다. 오늘 아침 07시 35분부로 저 여의도 전투에서 아군의 승리로 이 전쟁은 종료되었다. 그 전쟁 승리와 종료 선언이 이루어지는 순간 아군의 상황을 어떻게 변할까요? 처절한 울부짖음이 섞인 환호성과 함께 칼이 하늘로 날아가고 철모가 하늘로 날아갑니다. 이야! 이야! 살았다! 그리고 엉켜 부둥켜 안고 울겠죠. 사나이들의 눈에 흘러내리는 그 뜨거운 눈물, 그거는 생사를 함께한 동료들 외에는 느낄 수 없는 진한 감격이죠. 그러면서 함께 이 전투에서 삶을 살다가 이미 죽음이 되었던 동료들이 머릿속에 스쳐 지나가겠죠. 그리고 그들이 제일 먼저 임시로 묵었던 텐트로 달려갑니다. 왜? 짐을 싸기 위해서. 그런데 짐을 싸기 위해서 반드시 먼저 하는 게 뭐냐면 텐트를 걷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 군대 다 갔다 오셨겠지만 텐트 칠 때와 걷을 때는 순서가 그대로 역순입니다. 그렇죠? 칠 때 순서의
그대로 역순으로 텐트를 걷어야 돼요. 그러면 이 텐트를 허물기 위해서는 그 볼대라고 소위 일컬어지는 그 막대기 끝에 달린 줄이 있습니다. 이 줄은 양쪽 땅에다가 팩으로 역방향으로 망치로 탕탕 쳐서 박아놓습니다. 고정을 시켜놔요. 양쪽에서 당기도록. 그래야 텐트의 공간이 확보되기 때문에. 근데 병사들이 이제 전쟁에 맞춰졌어요. 이 짐을 싸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 텐트의 줄을 풉니다. 이 줄을 딱 풀 때 이 텐트가 폭삭 무너집니다. 그래서 고린도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 육신 장막이 무너지면 손으로 짓지 않은 새것이 덧입히운다는 말이 모든 텐트는 사실상 육신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건 무너지게 돼 있어요. 이 텐트를 짐을 싸기 위해서 무너뜨려야 되는데 막 전쟁 끝났다고 발로 걷어차고 이렇게 무너뜨리는 게 아니에요. 그 줄을 풀어요. 줄이 풀려지면 텐트는 폭삭 무너집니다. 아시는 것처럼 병사들이 이 줄을 풀 때, 줄이 풀릴 때 그 상황을 떠난다, 아날로세오스라는 단어를 써요. 그러면 병사들이 이제 고향집에 어머니를 향해서 기다리는 아내를 향해서 달려갈 마음에 이 줄을 풀 때 무슨 심정으로 풀까요? 1. 억지로 푼다. 2. 마지못해 푼다. 3. 죽지 못해 푼다. 4. 소풍을 앞둔 소년의 설레임처럼 푼다. 몇 번일 것 같아요? 묻는 게 등신이지. 4번이죠? 예. 자, 이 얘기를 왜 장황하게 설명을 하냐 하면 사도 바울은 지금 앞에 다가오는 죽음의 그림자를 죽음으로 이해하지 않았어요. 뭘로 봤다는 얘기입니까? 나는 이제 이 고단한 육신의 삶을 끝내고 아버지 집으로 간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집에 대한 설레임이 있는 거예요. 이게 신자의 현주소입니다. 제가 자주 쓰는 표현 중에 하나가 살면 살아서 할 일이 있고 죽음은 죽어서 갈 곳을 가진 자가 누굽니까? 우리 신자들입니다. 믿습니까? 이치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군 생활할 때 제일 부러운 사람이 누구예요? 예? 짝대기 네 개 달고 저녁 신고하는 사람 제일 부럽잖아요. 어느 누가 그런 저녁 앞둔 병장에게, 아유, 너 어떡하냐, 저녁에서. 안 됐다. 그럴 사람이 있어요? 제 경험에는 없어요. 옛날에 위병소 저녁 신고하고 나가다가 간첩 넘어오는 바람에 붙들려서 며칠 더 근무했던 친구는 하나 있어요. 운 되게 없는 친구죠. 네. 그런 경우가 가끔 있었어요. 시대가 험할 때는. 우리에게 적어도 죽음은 풍성한 겁니다. 믿습니까? 이 세계관이 극복된 사람은 사실 어떤 일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무섭거나 두려울 게 없어요. 뭐가 두려워요? 뭐가 무서워요? 그래봐야 죽는 것밖에 더 있어요? 근데 죽음은 우리를 넘어뜨리질 못하거든요. 죽음이라는 관문은 우리가 그냥 통과하는 하나의 관문에 불과하단 말이에요. 거기에 겁먹지 마세요. 바울은 그리고 아브라함은 공통점이 뭐냐 하면 적어도 오늘 주께서 오라 소명하는 그 순간에도 달려갈 길을 다 마쳤다는 고백을 갖고 있었다는 거죠. 오늘 8절에 그의 나이가 높고라는 말은 그 인생에 허락한 모든 것을 다 감당했다라는 뜻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이것은 이제 나이가 많이 드셔서
이제 죽음이 얼마 안 남은 그런 노인들에게 필요한 구절이 절대 아닙니다. 아시는 것처럼 오는 건 순서대로 오죠. 그런데 가는 건 내가 먼저 갈지 여러분들이 먼저 갈지 그건 모르는 거예요. 객관적으로 얘기해서 그렇지 않아요? 예. 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떠날 기약이 가까웠다 했을 때 그 가까웠다라는 말은 의미적으로 이런 뜻입니다. 나는 늘 그 순간을 항상 옆에 두고 살았다 그 말이에요. 옆에 두고 살았다. 그 말은 무슨 뜻이죠? 에녹의 삶처럼 나는 오늘이 내 생의 마지막 날처럼 살았다라는 뜻입니다. 높고 나이가 많아 죽었다라는 말은 그런 의미입니다. 자, 그런데 성경을 조금 더 보십시다. 9절. 그의 아들들인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마므레 앞 헷족 속 소아리 아들 에브론의 밭에 있는 막벨라 굴에 장사하였으니. 10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아브라함이 헷족 속에게서 산 밭이라.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니라.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부엘라헤로이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자, 여기 분명 이삭에게는 하나님이 뭘 주셨다고 되어 있죠? 뭘 주셨어요? 복을 주셨다고 되어 있어요. 왜? 복 싫으세요? 이삭에게 뭘 주셨죠, 하나님이? 예, 복을 주셨어요. 그런데 성경 전후 문맥을 자세히 보시면 복을 주신 것 같지 않거든요. 이게 문제예요. 그러면 여기서 언급하신 복의 정체는 우리가 기대하거나 이해하는 복과는 조금 거리가 있다는 걸 눈치채야 됩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그두라라는 후처를 드리고 나서도 이어서 계속 자식을 생산합니다. 자식을 또 계속 낳아요. 게다가 이복 형님이긴 하지만 이스마엘은 더 많은 자손들을 계속 낳습니다. 그 당시 부의 가장 중요한 가치는 자손이에요. 그리고 땅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삭은 복을 주셨다는데 아기가 없어요. 무려 40살에 장가를 갔는데도 몇 살까지 없었는가 하면 60살까지 없었어요. 그럼 결혼한 지 몇 년 동안 아이가 없었다는 얘기예요. 20년 동안. 또 그 사이에 아브라함은 새 장가를 들어서 계속 자녀를 생산했고 그두라의 후손들이 태어나죠. 그리고 이스마엘도 자녀들을 계속 번성시켜 나갑니다. 그 사이에 낀 이삭은 복을 주셨다는데 복 그림자도 지금 못 찾고 있어요. 이것이 신자의 운명이에요.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 신자를 하나님의 자녀들을 다루시는 하나님의 경영 방식이 굉장히 언제나 독특하세요. 한 번에 옛다하고 주시는 법이 절대 없어요. 애를 끓이고 바짝바짝 속을 태워서 내게는 가능성이 없다는 걸 처절하게 확인시킨 다음에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매달리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우리를 늘 몰고 가신다는데 우리의 속상함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너무 느끼는 분위기 지금. 네. 너무 공감하는 분위기. 아유, 어쩌면 좋아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여러분, 이삭을 통해서 누가 나와야 됩니까? 그리스도가 예표되는 씨가 나와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경영 속에 이루어지려면 인간의 가능한 여지나 조건 속에 만들어져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철저하게 누가 홀로 하시는 역사임을 드러내야 될까요? 하나님이 홀로 하시는 역사임을 드러내야 되기에
그렇게 가능한 환경으로 우리 성도들의 인생을 끌고 가지 않아요. 제가 주변에도 이렇게 참 건강한 신앙인들 보면 제 마음에도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저렇게 정말 선하게 깨끗하게 착하게 사는 성도는 좀 한번 질끈 눈 감아 주시지,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왜 저렇게 오래도록 혹독하게 두실까 라는 마음이 저절로 제가 다 탄식이 나올 정도로 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늘 바닥을 보이세요. 항상 바닥을 보이셔서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그분의 온전한 은혜를 드러내는데 집중케 하십니다.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이걸 보통 우리는 신자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시선을 허리라도 다른 것에 돌리지 못하도록 아주 몰고 가시는 데는 하나님만한 전문가가 없으십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 손길에 피해 다닐 수 있겠어요? 못 피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정말 외상이 없더라고요. 외상이 없이 반드시 값을 받아내시고 지불케 하셔서 하나님께 집중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의 모든 이야기는요, 인간의 가능성이나 여지를 촉발시키고자 하는 그런 스토리가 전혀 없습니다. 전부 우리 지난 시간에도 잠깐 언급했지만은 아리마대 요셉, 니고데모, 그들이 왜 갑자기 헷가닥했을까요? 소심하고 조심하던 사람들이. 그 십자가의 능력이에요. 다 무너진, 다 절망 되어진 그 십자가 현장 앞에서 오히려 두 사람은 달라집니다. 그걸 그 사람들이 무슨 믿음과 용기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어요? 아니에요. 그게 십자가의 신비고 십자가의 능력이에요. 자, 우리 오늘 이제 본론인 몇 절을 가시냐 하면 27절을 한번 보십시다. 그 아이들이 이제 태어났어요. 장성하게 됐죠.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 그 들사람이 됩니다. 야곱은 성격상 조용한 사람이었어요. 장막에 거주합니다. 28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예, 28절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삭이 에서를 사랑했던 동기가 뭡니까? 예? 여기 잘 보세요.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뭐 저도 고기를 참 좋아하는데,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여러분, 나중에 에서가 큰 실수를 하죠. 아들을 바꿔 축복을 합니다. 근데 그 근본적인 원인이 뭐였습니까? 눈을 점점 못 봤어요. 시력을 거의 잃어버렸습니다. 성경에서 반드시 육의 눈이 어두워졌다고 할 때는 영적인 문제와 직결되어 있는 상태를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주일날 엠마오 도상으로 향하던 두 제자의 눈이 어떻게 됐습니까? 보지 못했어요. 옆에 주님이 계신데도 보지 못했다고 돼 있어요. 또 역설적인 현장 한 군데를 소개할까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부활의 주님으로 보게 된 진짜 상황은 눈이 가리웠을 때 보게 됐어요. 그렇죠? 눈이 가리워졌을 때 보게 됐습니다. 이 역설이죠. 그러니까 에서는 육신의 눈이 점점 어두워지면서, 사실은 이것은 나이가 들어서 눈이 침침해졌다는 생물학적인 과정을 묘사한 대목이 아니고 하나입니다. 영적으로 점점 어두워져 가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육신의 별미를 탐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실수를 하죠. 근데 여기에 참 놀라운 신비가 감춰져 있어요. 인간은요, 이사가면 사실 신앙인으로서 괜찮거든요. 살아온 전 생애 과정도 그렇고 큰 대과 없이 성품도 온유하고 착하고 싸마귀 싫어하고. 그런데 그가 노년에 실수를 크게 해요.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고집스러운 일관된 사랑의 태도입니다. 인간의 실수, 엄마도 실수를 하고 아버지도 실수를 해요. 두 아들을 향해서. 그렇죠? 그런데도 그 인간의 실수를 하나님이 계속 뚫어내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꾸려가신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택한 자를 향한 하나님의 열심을 한 번도 꺾어보신 적이 없어요. 자, 여기에서 이제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로 결론을 좀 맺을까 합니다. 30절, 29절부터 읽겠습니다.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그 풋노트에 에돔이라는 뜻이 뭐예요? 불다라는 뜻이죠. 에돔이더라. 야곱이 이르되, 자 31절 다 같이 시작.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이 참 놀라운 인간이에요. 응? 어떻게 그 형의 허기진 기회를 포착해서 딴 것도 아니고 장자의 명분을 거릴 생각했을까? 이 기가 막힌 인간형입니다. 신인류라고 우리가 볼 수 있죠. 신인류. 그래서 오늘 제목이 사실은 명분과 신리입니다. 그런데요, 그리스도인은 명분론자들입니다. 명분 때문에 사는 거예요. 자, 이때 우리는 에서의 반응을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32절,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죽게 되었다는 말은 허기져서 거의 아사 직전에 있다 그 말이겠죠.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그러니까 명분을 눈앞의 실리와 서슴없이 바꿔버립니다. 아니 명분 그따위 것이 뭐 중요하냐. 내가 지금 배고파 죽을 지경인데. 그러자 33절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34절 다 같이 시작.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자, 우리는 이 에서의 이 망할 행동에 대해서 성경 신약 기자는 어떻게 해석하는가를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히브리서 12장을 띄워주세요. 같이 시작.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자,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를 히브리 기자가 뭐라고 소개하냐면 망령된 자, 영혼을 망하는 자리에 둔 자와 같다 그 말이에요.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이런 거죠. 야곱은 어쨌든 발 뒤꿈치를 잡을 정도의 캐릭터를 가지고 태어날 때부터 장난 아니게 태어났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에게는 한 가지가 있었어요. 여기서 야곱이 장자의 명분을 사겠다는 그 의도를 아셔야 돼요. 오늘 신약식으로 해석을 하면 이런 고백입니다. 나는 어쨌든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이 고백이에요. 나는 어쨌든 주님의 구원하심이 필요합니다. 여기에는 그 사람의 허물, 능력, 못남, 잘남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나는 예수로 구주를 삼겠습니다. 그런데 신리 앞에서는 그게 대수냐 팔아넘기는 거예요. 그 영혼을 망하는 자리에 두는 거죠.
서두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은 정말 내가 뭘 중요하게 여기는가가 분명하게 정해져 있어야 돼요. 항상 생명 쪽에 내가 운명을 거는가. 누가 이런 선택을 할 수 있을까요? 내가 한다고요? 천만에요.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로마서 9장을 한번 넘어가 보십시다. 이 구약의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다가 기가 막히게 이런 설명을 하나 남겨놨습니다. 로마서 9장. 이건 우리 그 개혁주의 기독론에 굉장히 중요한 테마가 되는데 9절부터 교독을 좀 하죠.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 이때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심이라. 시작.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시작.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13절 다 같이 시작.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이 부분을 읽으면 이런 질문을 하실 수가 있어요. 야곱은 사랑한 것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에서는 아무 행위도 하기 전에 왜 미워했느냐. 여기 사랑했다 미워했다는 말은 조금 수사적 이해를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택했다 유기했다로 이해를 해야지 우리식 개념으로 사랑했다 미워했다 개념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택했다 안 택했다의 개념을 여기서는 뭐라 그랬다고요? 사랑했다 미워했다로 표현을 한 겁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는 한 가지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야곱이 장자의 명분을 끝까지 어떤 상황 속에서 붙들었어요. 근데 그 다음에 잘 보세요. 누가 더 잘 살았어요? 누가 더 떵떵거리고 잘 살았나요? 에서가 훨씬 잘 나갔어요. 야곱 만나러 올 때도 군대 장난 아니게 데리고 과시하면서 근데 장자의 명분을 이렇게 처절하게 사놓고도 야곱은 평생 어떻게 살았나요? 그냥 남이 바보도 먹어가면서 또 다른 나라의 식객으로 흘러들어가서 또 형 만날 때에도 항상 조마조마해가지고 뭐 줄을 베없는 것 같사오니 별 아첨을 다 버리고 야곱의 생애를 추적하다 보면 정말 치사해서 못 읽겠어요. 치사해서 왜 하나님의 자녀를 그렇게 살까요? 그런데 보세요, 야곱은 이 장자의 명분을 챙기는 대가를 처절하게 받습니다. 그는 20년간을 고향을 떠나게 되죠. 그리고 저 외삼촌 댁에 도망가서 그의 고백대로라면 험악한 세월을 보내게 됩니다. 눈 붙일 겨를 없이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자기 고백이에요. 정말 험악한 세월을 보냈어요. 자기 위에 사람이 없는 줄 알았어요. 근데 자기를 뜯어먹고 속여먹는 인간이 있더라고요. 그쪽에. 라반에게서 정말 인간 훈련을 너무너무 잘 받은 거예요. 야곱보다 한술 더 뜨는 사람이었어요. 사람 길들이는 방법은 더 센 사람 붙이는 게 제일 좋아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던 거죠. 그러면서 야곱은 어떻게 바뀌죠? 금은보화가 귀중하지 않는 걸 알게 돼요. 그럼 마지막 창세기 49장에 그가 요셉을 손 얹어 축복할 때 기가 막힌 얘기를 하나 합니다. 멋진 얘기를 하나 해요. 야곱이 자기를 가리켜서 그런 얘기를 해요. 내 축복이 부여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부여조라는 말은 조상들의 복수예요. 부여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그리고는 요셉에게 안수를 하고 복을 빌어요. 그러면 야곱의 부여조는 일단 바로 윗대가 누굽니까? 이삭이에요. 그 윗대는 더 엄청난 아브라함 씨예요.
그러면 이삭이 야곱이 물려받은 재물은 다 사실상 누구로부터 물려받은 겁니까? 아브라함으로부터 물려받은 거예요. 근데 어떻게? 아니, 자기 복이, 야곱의 자기 복이 아브라함하고 이삭 합친 복보다 더 낫다는 거예요. 말이 되는 소리예요? 물질적 개념으로는 말이 안 돼요. 게임도 안 돼요. 그런데 어떻게 말이 됩니까? 그가 거기서 복의 개념이 달라지죠. 내가 그토록 확장시키려고 했던 이 땅의 것들이 복이 아니었구나. 그러면서 그의 복의 개념은 하나님을 경험한 경험치로 놓참은 나 따라올 사람 있으면 나와봐.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뭐에 눈을 열었는가 하면 하나님을 얼마나 혹독하게 경험했는가가 복이라는 걸 그제서야 알게 됐어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나보다 하나님 겪은 사람이 있으면 나와봐. 그때서야 복의 개념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 창세기 49장에서 그는 내 축복이 우리 조상들 합친 복보다 낫다라는 말도 안 되는 얼토당토한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 의미를 가만히 헤집어보면 그게 세상적인 복을 말하는 게 아니라고요. 우리 이렇게 자녀들 여럿 키우는 중에도 아주 범생이들,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고 서라면 서는 그런 말 잘 듣는 애들은 부모하고 이렇게 깊은 정이 없어요. 그런데 늘 도망가고 지갑 열어서 지 돈 마냥 빼가고 또 전화 오면 경찰서 가 있고 그냥 늘 엄마의 가슴 한복판에 비를 내리게 한 그런 자녀들이 있어요. 근데 나중에 보면 그런 자녀들이 정말 부모를 알아요. 그리고 부모하고 히스토리가 있잖아요. 아들과 엄마만이 아는 히스토리가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하고 그걸 만들어가는 거거든요. 야곱이 그게 복인 줄 나중에 알아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좀 삶이 좀 이렇게 우격다짐처럼 보여지고 그냥 흔들거리고 막 잘 삐그덕거리고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들과 뭘 만들어 가시는 거죠? 그렇죠. 히스토리를 만들어 가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의 영혼을 보석처럼 정하게 하시려고. 그래서 야곱의 인생의 모든 불순물들을 다 뽑아내요, 하나님께서. 나중에는 단련한 정금처럼 되어서 복의 개념이 달라집니다. 그의 고백 속에. 여러분들이 매주 금요일 만나는 밤에는 그런 어둠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기적의 밤, 홍해가 갈라지는 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